그렇지. 지금 24피고 얘는 60피니까. 그러면 60피로 찍으세요. 뭐뭐뭐뭐 뭐지? 새 아니야? 고라니나 아니야. 고라니나 다녔는데 군뱅이가. 범 아니야? 범? 고라니 고라니 군뱅인가? 고라니인지 군뱅이가 근데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군뱅이 왜 하얘? 해색깔이야. 하얗더라고. 눈으로 봤구나. 야 잘만 고라니 새끼 아이가 또 이거. 잘만 봤으면 나. 사냥은 아닐 테, 사냥은 아닌 것 같은데. 사냥은 아니었어. 하얘니까. 군둥이가 근데 왜 그따위로 군둥이 새끼 애가 다 있지? 그래서 나는 호랑이 백, 옛날 지금 흑표 백, 어? 흑표처럼 또 우리 하얀 또 백표범 백표가 또 나왔나. 호랑이 사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야, 저 얼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래, 저런 데는 얼음 그대로 있어. 야. 막내야, 뭔지 못 봤네.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야. 그래서 다른 차들이 일반 차들이 안 닿냐는 나와 돌멩이 떨어지는데 눌러져 있진 않네. 이 돌멩이가 이번에 떨어졌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아, 저번에는 안 떨어졌네. 어제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최근에 떨어졌어. 이제 불났을 때 동아일보 사진 기자가 왔더니까.
15대 영수 나오는데. 오, 보통 기식 아닌데 저. 오, 이거 싸움 위험인데 모양새는 틀리지만. 길이 있다. 길이 그 아래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온 거 없어. 여기도 뭐 이렇게.
와, 이거 꿀맛 나네. 참나무잖아, 이거. 이 참나무에 전나무야. 참나무네. 우와. 소나무가 이거 뭐 다 이래. 나무 이게 눈이 와서. 눈은 아니야 이거는. 그니까, 여기 또 눈이 와 있어서, 눈을 닦고 있었나? 순수한 바람을 뿌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야, 얘 뭐야? 얘, 이야, 얘, 얘 한 번, 한 아름 해보세요. 한 아름 되나? 아, 눈 띄어. 사람 자체가 안 될 수 있구나. 이야, 어림도 없어. 기본 500년 되겠다. 그렇구나. 아, 기본 500년 된 것 같아. 기본 500년. 어마무시합니다. 소나무에 뿌울게. 이제 소리가 나서 안 되겠다. 나중에 와서 챙겨야지. 또 지나가 버릴라. 주문이 너도 소리나. 소리 나오나. 가서 없지 뭐. 0.6kg야 아직도. 0.6kg. 그러니까 0.6kg라고.
아직 지금 다 남았어. 나무 여기 뭐 벼락 맞은 나무 저기도 맞았네. 아 천재지변에 진짜 무섭다. 바람이 불어졌겠지. 벼락 맞은 나무 벼락 맞아서 탔잖아. 탔네. 탔잖아. 벼락 맞아. 벼락 맞은 나무는 그 용산 올라가. 얘는 참나무 대표라고 맞았나 봐. 아닌가? 썩은 건가? 벼락이 아니고. 그게 또 이유가 있겠지. 정일품처럼 소나무에도 이름, 모든 소나무 조금 큰 것들은 다 이름을 지어놨으면 좋겠다. 와, 얘가 멋지겠다. 이거 조각도 만들려면 누가 비어갔네 한쪽은. 낭떠러지 완전히. 오, 오라니 사냥. 사냥이다. 고라니보다 훨씬 커. 우와, 저기는 눈이 아직 있어. 올라온데 저 산 넘어서 왔는데 지금. 여기도 많네. 오, 야 진짜 많네 얘. 월동. 뭐라 그래 이걸.
고사물이 캔들이라네. 얘도 오면 되겠다. 안 그래도 저렇게 실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오는 년부터 저도 이제 저도 저는 아예 이거 뿌리고 다른 거 나오네. 아, 완전 넘어졌네, 지금. 힘들어. 아, 세상에. 요 앞에 가서 발사나 듣고 이쪽 와서 저기 발사 부었어. 우와, 아, 드론 날려야 되는데. 아.
그 위에 나무가 뿌리진 걸 풀어지지 못해서. 많이 찢어지고 상처가 많이 나네. 이게 나무들이 꼬불꼬불 힘들 게 있는데, 와,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이번에 진짜 많이 떨어졌네. 가시다. 실컷 찍었다. 만져봐요. 만지고 말하면서 이제 만지면서 말해야지. 이게 장난 아니고 까만 걸 만지면서. 아 이게 지금 불이 탔는데 바깥에 여기는 살았어요. 이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이것도 살 것 같은데 수령이 봐도 이것도 200년은 넘어가 보이는데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 표를 해놓긴 했어요. 주변에 많아요. 이게 지금 6그루 정도 되는데. 분개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맞지?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열 그루가 동시에 번개가 엄청난 번개가 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번개가 동시에 때려지면서 신기하기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불탄 이게 진짜 번개 맞아서 불이 탄 건지 그래 불이 맞네 이게 속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불은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어 아직. 다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100년, 200년은 되는지만 200년은 좋게 됐을 텐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따져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번개가 맞을 수가 있는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볼거리를 대왕소나무도 볼거리인데 이것도 정말 숯이라니 완전히 숯이에요 이건 자 신기하다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속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냅두고 죽을 때까지 냅둔다? 우리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너무 또 아깝잖아요 여기 많거든요 어떻게 이게 번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저기 밑에까지 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저기도 있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게 진짜 번개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번개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번개가 동시에 때려졌다? 아니면 번개가 화면 오고 또 계속 그 자리만 온다? 지금 벌써 주변 에리아만 해도 거의 300평 한 500평은 될 것 같은데 수령들은 나무가 거의 300년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 나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멋져요 멋지긴 나무들 다 좋아
아직도 겨울이네. 예. 겨울이에요, 겨울. 물 있어. 추워 추워 눈이 있어요 아직도. 와 쏟아졌다. 못 갈 뻔했다. 쏟아졌다. 못 갈 뻔해. 안 쏟아졌다가 확 쏟아졌네. 못 갈 뻔했어. 더 쏟아졌으면 산사태. 산사태가 떨어졌어요. 깨끗해졌다 이제. 많이 깨졌네.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몰라. 이거 완전 얼음이에요. 얼음 아직도. 여기 골바람은 영하에 손이 시려 손이 빨개졌어. 완전 얼어. 말도 안 돼. 완전히 별나라인 것 같아.
저 위에 나무가 부러진데 틀어져 못해져. 어떤가? 여기에 나무 또 찍는 다 찍었다고 생각해.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요. 야, 안 부러졌더니 어근에 부러졌네, 여기 앞에. 아이고, 씨.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그것도 폰하고 똑같잖아. 참. 많이 찢어지고 상처가 많이 나네. 이게 나무들이 꼬불꼬불 게 있는데, 아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이분은 진짜 많이 떨어졌네. 자, 비야 된다 이런 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호수 갖고 왔던 사람이 저쪽으로 쏘고 있더라고. 여기부터 먼저 쏘고 그리고 저 나무들에 대해서 자꾸 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쪽이 그래 어쨌든 바람이 그날 안쪽 올라왔으니까 저 위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인지 북쪽인지 그 방향으로 불면서 그래도 그 저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쪽으로 안 와서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다고. 요 능선 바로 뒤에는 불이 있었으니까 저기가 지금 두천이거든. 우리 그 불난데 그쪽인데 그 두천에서도 이렇게 왔네 많이 그 안쪽으로. 일러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일러 근데 어떻든 일러 이렇게 가면 길이 되는 거야. 나... 그러네. 야 이게 생명력이 얘 진달래인가? 진달래가 독하네. 벼락 맞은 나무에 벼락을 두 개가 동시에 받았네. 그래. 샤 신기하다. 진짜 골 때린 놈이다 이거. 참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만져봐요. 만지고 말하면서 이게 않나, 그거. 만지면서. 아 이게 지금 불이 탔는데 바깥에 여기는 살았어요. 이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이것도 살 것 같은데 수령이 봐도 이것도 200년은 넘어가 보이는데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 표를 해놓긴 했어요. 주변에 많아요. 이게 지금 6그루 정도 되는데
번개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맞지?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열 그루가 동시에 번개가 엄청난 번개가 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다 번개가 동시에 때리시면서 신기하기도 정말 신기한데 이게 불탄 이게 진짜 번개 맞아서 불이 탄 건지 그래 불이 맞네 이게 속으로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불은 맞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 살아있어 아직 다 보호를 하려면 그리고 100년 200년은 되지만 200년은 좋게 됐을 텐데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따져도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번개가 맞을 수가 있는지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볼거리를 대왕소나무도 볼거리인데 이것도 정말 숯이라니 완전히 숯이에요 이건 자 신기하다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속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냅두고 죽을 때까지 냅둔다? 우리 세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너무 또 아깝잖아요. 여기 많거든요. 어떻게 이게 번개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저기 밑에까지 다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저기도 있네.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게 진짜 번개인지, 어떤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번개가 온다고 해도 그러면 이 넓은 지역에 번개가 동시에 때려졌다? 아니면은 번개가 화면 오고 또 계속 그 자리만 온다? 지금 벌써 주변 에리아만 해도 거의 500평은 될 것 같은데 수령들은 나무가 거의 300년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 나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멋져요 멋지긴 나무도 지금 다 좋아 아직도 겨울이네. 네.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 눈이 있어. 추워 추워 눈이 있어요 아직도 아 쏟아졌다 못 갈 뻔했다 못 갈 뻔해 안 쏟아졌다가 탁 쏟아졌네 못 갈 뻔했어 더 쏟아졌으면 산사태가 떨어졌어요 깨졌다 이제 많이 깨졌네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뜰지 몰라 이거 완전 얼음이에요 얼음 아직도 여기 꿀바람은 영하에 손이 시려 손이 빨개졌어 완전 얼음 말도 안 돼 완전히 별나라인 것 같아
사라져버렸네. 몇 초 사이에 사라졌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들어갔다. 금세 가버렸네. 고 있어, 고 있어. 아, 있다, 있다, 있다. 도대체 몇 마리 보는 거지? 삼배들기는. 아니 그때는 그렇게 한 마리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뭐 고라니가 이렇게 많아요. 희한하네. 내려오는 길이 이게 더 머는구나. 아 여기 진짜 길이 되니까 내가 아까 끝이 없다 그랬잖아. 끝이 없어. 돌멩이 봐야지. 내려가는 길이 끝이 없어요. 또 남았지. 아, 사골달도 남았겠지.
야간에, 야간에 라이딩 하면 재밌겠다. 아, 아무것도 안 보고. 라이트만 딱 켜가지고. 차가 높이만 있으면. 트럭은 괜찮아. 트럭 다른 거 누가 괜찮아. 트럭 차로는 갖고 해도 되는데, 짐을 실어야 돼. 하긴 나는 내 차가 원래 10T짜리 철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난 그거 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길어요. 어떻게 그때 그 올라왔을 때 내가 그 뭐야 흥룡사가 그 절 있는데 그 그 길 그것도 밤에 혼자 다니면 그 찌찌바들하니까. 아니 뭐가 또 앞에 뭐 호레이다 나오고 그런 느낌 막 있잖아 왜. 이게 걸러 내려가는 길이에요. 일로 내려가는 길인데 아직도 한참 가야 돼. 이걸 산행을 해도 진짜 이정 그래. 아니 왜 이게 자전거를 타도 이게 얼마나 좋아. 자전거를 타야지 재밌지. 이 길을 다 그런 자전거로 갔다는 거 생각해봐요. 아, 자전거에다가 배낭 하나 딱 달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걸로 배낭을 하고 하는데 옆에다 사과도 먹고 자전거를 어, 그럼 그거 먹는 맛이 이렇게 하면 하루를 다 버려야 되나 우리. 하루를 가야 되는 거니까 하루를 가야 되니까 김밥을 싹 필수적으로 던지라서 아야지. 과일 하고 싹 하고 싸가지고 나게 넣어가지고 배낭 이어가지고 나 우리 그 나와 뒤에 배낭 하나씩 조그만한 거 메고 다니잖아요. 그 이거 같은 거 이렇게 기니까 저 체력 부담이 되니 에너지 받고 먹고 전기 자전거 타면 더 좋고 그 안 되면 뭐 진짜 에너지 바 하나씩 에너지 바인지 뭔가 그 저 초콜릿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핫바 뭐 이런 거 뭐냐 브레이크 방바 이런 거 하나씩 넣고 뭐. 더 줘요? 없잖아. 두천으로 반을 왔는데 나무가 넘어졌어요. 바람 때문에. 세상. 와, 계곡 소리는 정말 끝장났네. 엔진톱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백. 아, 30분 늦게 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진찬 내추럴 안 해 정말 딱해.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거. 아쉽게 또 두고 갑니다. 톱을 갖고 다녀야겠구나. 야, 톱이 필요하네. 자전거 타고 오줌만 쓰지 이게. 네? 돌도 떨어지고. 아니 그러진 않지. 안전화가 되지 뭐. 아까 들으려 막혔는데 너가 어, 맞나 뭐야 너.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아, 그냥 밟고 갈까?
완전 닦여, 닦여. 됐어요, 됐어. 얼었다가, 공사할 때는 얼었다가. 아니,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계속 이제 또 이럴 거라고. 야, 굽다 굽어. 야가 지금 또, 또 몸에 본래 이런 데 조심해야 되지. 가고 있는데 때리죠, 뭐. 그러니까 녹았다가. 6.40분이다 이제. 어제 해가 진짜 일몰이잖아. 일몰 어제 일몰시간이 그래도. 일몰시간이 40분인가 그래. 35분 마이, 아니면 40분이야. 많이 길어졌네. 많이 길어졌어. 세근데 주인이 갈 때도 바로 옆에 거기 인공섬에 있던데. 그러네. 15만 9천 볼트인데 저거. 옆에 튕기는데 사람. 기술들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저런 걸 다 장비를 쓴다 해도 제일 가면 사람이 만들어 제일 가면 진짜 긴장하잖아. 오,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왔다 갔나 보지? 그래 놓으니까 꼭 이렇게 챙겨져가지고 이 머리를 쓸 수 있어야지. 나는 혹시나 어디다 열쇠 잡고 열쇠를 어디 찾을까 이러고 있었지.
열쇠 찾을 생각했더니 그걸 그냥 들어 올려놓은 거구나. 저렴만 해놔도 사람들이 못 가니까. 아, 그 온 길이 아니야 이거? 아니, 나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가시든 어떻든 간에 길이 요 주위 밑에 다 보이잖아요. 옆에 지금 다 왔다니까. 다 내려왔어 거의. 거의 거기 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든 다 내려왔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다 내려왔으니까 내려갑시다. 뭐야 뭐야 이거 가는 거 맞죠? 다 내려왔네 어떻든. 아까 그 길이 아닌가 본데? 어 맞네 그런가 보네. 그 새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왔단 말이야? 하나가 조금 또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다르게 왔는가 보다. 참 싫어. 조금 못, 다르게 왔다. 집에 못 올 뻔 했네. 아, 진짜 산속에서. 산속에서 또 오늘 열쇠 찾는다고 또. 전화는 터지니까 다행이네. 저거 진짜 답답했다 지금.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열쇠 잠가놨으면 진짜 왜 안 보냈네. 끔찍할 뻔. 그래도 야 여기까지 왔어. 전화가 통화했어. 아니 그 밑에까지 사람이 있잖아요. 야 나는 이거 바로 그래서 좀 내려오자마자 나네 다르네. 그게 맞아 달라. 요 앞에 그 집이 다르대. 어이가 없네. 아이고. 그러니까 산이 깊으니까 얼마나 인도가 여러 군데일 거냐고. 뭐야? 어디로? 이거 일라야? 응. 아, 우와. 저 주위에 사람 어떻게 살아 이런데? 눈 오면 못 오겠는데 이게. 우와. 막 밟아서 천천히. 와. 저 어떻게 집 짓고 사나 그래? 우와. 여기를 왜 온단 말이고? 왜 저렇게 살지? 이야. 참. 이건 눈 오면 무조건 못 오는데. 이야. 트럭이 일반 트럭이던데 사륜구동 아니던데. 트럭이 야. 야, 사륜구동. 이거 차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다 버리겠다 차 이제. 아니 그 저 사륜구동 아니면 올라오겠나. 와. 와, 뭐 이런 길을 다. 우와, 이거 봐라 끊어지는 거 봐라. 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만드는 건 아니 인도지 진짜. 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야 이거? 몰랐지 뭐. 엄청 깊은데 지금 계곡이. 가봐야지 알지 뭐. 사람들 하던 사는 그게 뭔가가 보이더라고. 이야 이 산 봐봐 여기 지금. 가수원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 사람 전봇대가 있다 이제. 아까 저기 36국도가 지나가더라니까. 이야 와 근데 이 길을 찾아도 못 오겠다. 야 그럼 이런 올라올 수도 없겠다. 어떻게 이렇게. 야, 저기서 어떻게 살지? 차가 두 대나 있던데. 야, 참. 세상에, 참. 아, 진짜 여기 오늘 저거 하면 되잖아. 와, 여기 도로네. 근데 이거는 사유지네. 문이 있네, 여기 또. 여기 문 닫았으면 저 사람들.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세점이네. 세점 이 길이네.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잠깐서 가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 울진 군청 치면 되나? 소강리가 그러면 어디 가본 거야? 몰라. 울진 군청 찾았습니다. 울진 군청. 저기 길 있네. 소강리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방향을 제대로 가야지. 아니 어떻든. 아니 해가 저기 뜨니까 일 맞지 왼쪽으로. 잠깐서. 오늘 그 산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완전히 막. 장소 배터리가 37%밖에 안 나와. 이거 꼽으면 돼. 가야 돼. 있어. 아 이거 어디 있어. 어이 뭐 이랬으니 그거. 야.
사람.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가나? 안내 시작.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측으로 가라는 거구나. 일로 가라는 건데. 봉화 영주로 가라네. 아, 일로 가라네, 그죠? 1km,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일로 가라네. 저 머리 위에 있네, 도로가. 그러니까 아랫길인가 봐. 아, 이 아래로 내려왔는가 보다. 36번 타려면 위로 가면 됩니까? 예, 예. 아, 예. 그럼 여기 상근입니까, 여기가? 그러면 위에 아래로. 여기가 그러면 소강리 타는 데입니까? 아니, 어디 가실래요? 아, 울진 갈 건데, 여기 교차로가 이름이 여기가? 3근 교차로. 오케이, 3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야, 아, 이 밑에 세점, 이 밑에 말이구나. 야. 세점이라고 했어. 이거 타고 가도 되지. 이거 타고 가면 불륜산 계곡으로 가니까. 상근이구나. 아, 이게.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일로 밑으로 내려가면. 불륜산.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나? 어머니 왜? 우리 어머니 행복 와 있는데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있어봐라. 그럼 일을. 됐네, 그죠? 일을 바로 가버려? 일단 가서 잠깐만 있어. 전화해볼게. 행복. 야, 희한하게 내려왔다. 가 있어도